오늘 제5차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할 소비촉진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7일간의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먼저 이번 동행축제를 준비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삼고 현상으로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감으로 국민들 사이에서는 무지출 챌린지와 같은 캠페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경기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정말로 안타깝게도 집중호우로 인해서 삶의 터전이 흔들린 소상공인 분들이 계셔서 국민들의 아픔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마다 국민들이 하나로 마음을 모으시고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사례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IMF 금모으기 운동 때처럼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에 그간 단순히 제품 판매 중심이었던 동행 세일의 개념을 확대해서 온 국민이 참석하시는 상생문화 캠페인인 7일간의 동행 축제를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추진 방향입니다. 이번 7일간의 동행 축제는 온 국민이 참여하시는 축제의 장으로 준비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싸게 판매했던 그 기존의 행사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즐겁게 참여하시고 오래 머무르시면서 상생 소비에 동참하실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또한 민간이 자율적으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구조를 정착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 동행축제가 민간 주도의 행사로서 더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도가 이번에 담겨졌습니다. 이번 행사에 굉장히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서 올해 동행축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30개의 유통채널이 참여하고 총 6,000개 이상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제품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동행축제의 세부 프로그램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망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 알리기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벤처기업, 예술계 등과 함께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의류 패션쇼를 개최하고 호텔 리조트 등과 지역 특산물들을 패키지로 출시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문화공연 예술이 어우러진 특별 판매전도 개최 예정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지역 축제, 문화공연 등과 특별 판매전을 함께 콜라보로 개최하고 3,500명을 추첨하는 상생 소비 복권을 비롯해서 SNS 챌린지, 카카오톡 친구 맺기를 통한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통시장, 지역 상권 등의 소비 촉진도 적극 돕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구매 한도를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하는 한편 사용 편의성을 대폭 높인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도 8월 29일 날 출시할 예정입니다. 카드형은 월 100만 원까지 구입 가능하시고요. 10%의 할인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 내에는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에 대해서 무료 배송을 실시하고 경품 추천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등 국내 주요 오프라인 유통사들도 동행 축제에 흔쾌히 동참해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온라인 판매점도 열겠습니다. 국내 주요 쇼핑몰 60여 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5천 개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제품이 특별 판매점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 진행하지 않았던 글로벌 쇼핑몰 판매점도 약 천 개의 소상공인 중소기업 제품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TV 홈쇼핑, T커머스 특별 방송도 편성해서 방송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처한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도 무척 어렵습니다. 또 이 부분을 걱정하시는 국민들의 우려사항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7일간의 동행축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넘어 국민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새로운 활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각계각층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아낌없는 협력과 지원을 해주셨고 대기업, 유통업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협단체 등에서도 아주 기꺼이 힘을 모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행 축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께서도 7일간의 동행 축제가 국민 모든 분들의 관심 속에서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취재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